자신해.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가져. 그만할래 이제 너 안 가져. 못하겠어 못 같았어. 제발 핑계 같은 거 삼가줘. 연한 채 이러면 돼. 네가 모든 말은 안 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찢고 난 미쳐. 다시 전부 가져가 난 네가 그냥 미워. You're my everything. 제발 좀 꺼져. Huh? I hate you. Honey, 이 노래랑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이 왜 이렇게 울산했지? 건이 괜찮아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네, 노래하고 춤은 파트 1 때보다는 확실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 노력해준 거는 고맙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무대였어요. 이게 사실은 뭔가 애잔하고 측은하게 느껴지고 이런 감정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세게만 한다라는 느낌이었고 그 선배들이 원곡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점검에서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쉽고 버르군 같은 경우 감정 폭발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건우가 걱정이 된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게. 조금 놓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파트 2에선 아무래도 바로 탈락자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됐어요. 우리 그저 긴장돼. 우리도 기장해. 아이니즈 유닛의 평가를 시작하세요. 이거 진짜 긴장해다. 오 마이 갓.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잘하는 건 알겠네. 무슨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잘했던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긴장돼. 정말 심장 아파. 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났네요, 그래도. 정원 군이 좀 하드캐리했나? 네, 정원 군이 아무래도 정원 군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인 4명의 개인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알아볼 텐데요. 과연 DNA 유닛보다 높은 점수로 탈락 면제 자리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DNA 유닛이 계속해서 탈락 면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I need you unit 총점 라우터 나 탈락 면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결말을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유닛의 무대만 남았는데요. 어떡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모든 총점을 뒤집고 새롭게 탈락 면제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키가 멘탈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되게 위축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어떻게 우리 어떻게 연습은 잘 되고 있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이야? 괜찮아? 네. 네. 타키 괜찮아?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그래? 중간점검 때 받았던 그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타키! 네. 네,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아직 정 안 하고 있는 상황. 아직 정리 못했다고? 네. 왜 못했어? 저는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너네들은 보여? 박자가 빠른 게 보여? 확실히 보여? 네. 너네 알겠어? 너가 박자가 빠른지? 마지막은 좀 빠른 것 같아. 너가 너무 지금 흥분하니까 이게 박자가 빨라진단 말이야. 여기 조금만 더 박자를 들어봐봐. 알겠습니다. 박자 빨라! 다시 꺼봐. 아까도 얘기했었던 거랑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게 딱 이 부분이야. 빨라! 지금도 빨라! 빨라, 빨라! 모르겠어? 어디가 빠른지 모르겠어? 잠시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타키야, 너가 여기서 리더고 사실 네가 그 박자를 되게 잘 맞춰줘야지.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를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돼? 배치도 지금 너만 없잖아. 네. 그지? 저렇게 해서 어떻게 배치를 네가 달 수가 있겠어? 타키가 아직은 리더에 대한 경험도 없고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호평을 받으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괴로운 상태로만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케이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랬잖아. 리더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무섭다 그랬잖아. 근데 오히려 나는 더 해냈으면 좋겠어서 네. 안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무대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팀 생긴 것도 테스트 보려고 생긴 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냥 좀 도와줘볼게. 이 팀을 위해서 해보자.
7, 8, fake love, 쿵, 쿵, fake love, 쿵, 쿵. 약간 욱, 욱 이런 느낌. 욱, 욱. 근데 진짜 착하다. fake love, 어? 형 진짜 착한 것 같아. 왜? 진짜 귀부터 나가. 다시, 다시. 이 상태에서 어깨로 쳐본대. 아니, 이게 아니라 쿵, 쿵. 어, 그걸로. 쿵, 쿵. 어, 그거야, 그거야. fake love, 쿵, 쿵. 너 대단해. 한번 해볼래? 와이에서? 좀 더 비틀비틀.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케이. 그거야. 뭐야. 개인전인데 사실 저희를 많이 가르쳐주고 fake love 쿵쿵 fake love 쿵쿵 많이 이끌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했고 7, 8, 쿵 좋아 방금 fake love 아싸? 아싸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뭔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기대하고 있어 하고 있긴 해 나도 1등 일단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맞아 뭐가 됐든 어쨌든 나쁜 결과를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았어.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준비 잘한 것 같아. 어쨌든 지금도 완성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프로듀서님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 풀고 연습했던 것처럼 오늘 형 어떻게든 살리고 시작해. 오케이, 걱정 말고 해. 아싸. 이 형만 믿을게요. 이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BTS 테스트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 Fake Love 유닛입니다. 와, Fake Love네요. Fake Love 유닛은 무대로 입장하세요. 갑시다, 여러분. Let's go, let's go. Let's go. 우린 노림만 하면 돼. 페이크 러브라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페이크 러브 유닛은 무대를 준비하세요. 기아가 나 커야죠. 스탠바이. 집중 집중. 지금 파트가 원래 바뀌었죠? 저는 성훈군이랑 희승군이랑 아 진짜 잘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무대인데